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R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저는 바로 초기 좋은 강남아지 말을 통하여 자, 사회를 맡은 김정미 원장입니다. 자, 앞에 오늘 새로운 패널 분이 나오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부동산분양TV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자, 네. 닉네임은 준비를 못했는데 네. 일단 뭐 생긴 거대로 뭐 장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보다도 네.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원에서 이 세법을 한 12년 강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토지하고 토지를 뭐 구입해가지고 개발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희 교수님 소개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이시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상열입니다. 기업 부동산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한테 돈 벌어주는 방법, 또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솔루션을 해결하는 일을 해주고 있고요. 네. 특히 지주공동사업, 또 단기 부가가치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또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수업을 하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네, 눈꽃을 새 없으시겠어요. 네. 제 머리 바람에 다 날리셔서 꼭 고정시키시진 않으셨나 스프레이로 힘을 팍 주신 것 같습니다. 송상열 박사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분요. 안녕하세요. 저 시골이장 토지전문가 전종철 교수입니다. 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장 출신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전종철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절세왕 세무사 안수호남입니다. 요즘 네.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로 연일 강의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방금도 지금 2시간 강의하고 네. 지금 막 1시간 전에 오고 있었습니다. 네. 네. 한강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수담 세무사님의 스케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각계 각소에서 굉장히 다 대전문가 분들만 모셨는데 이분들하고 우리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6-0000 항상 열려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 당신의 땅이 노다지?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돈을 찾아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토지의 대가라고 한다면 우리 단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시는 전종철 교수님이죠. 지적도의 비밀도 책이 베스트셀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땅이 노다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네. 좀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정말 형편없어 산 중에 있거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다지 요 부분에 있는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땅이 네. 투자가고 전문가고 최종 정착지야. 다 거기 가면 다 만나는 거야 이게. 네. 그렇죠. 좀 어려운데 오늘은 또 이걸 되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잖아 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이 노다지가 되는 경우가 한 크게 나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튼 길이 있어야 진입로가 있어야 돈이 되는 거잖아 이게요. 네네. 그러면은 원초적으로 진입로에 닿은 땅은 돈이 잘 안 돼. 없는 걸 만들어야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큰 땅은 싸요. 근데 쪼개진 땅은 비싸. 그러면은 내가 땅을 쪼갤 수 있어야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쪼갤 수 있어야 이거를 합법적으로 쪼개지지 않는데 쪼개진다고 이렇게 팔아먹으면 기획부동산이 되는 거고 진짜로 쪼개면 돈이 되는 거고 네네. 일단 쪼개지지 않은 큰 덩어리 땅은 보통 쪼개진 땅보다 한 50% 정도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거꾸로 하면은 평당 100만 원짜리는 쪼개지지 않은 큰 땅은 평당 60에서 70 하니까 내가 이걸 60, 70에 사서 이제 쪼개기만 하면은 투자금 대비는 한 50% 수익이 나는 거죠. 아니 물론 쪼개면 돈이 되는 건데 웬만한 사람은 좀 압니다. 그게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에서도 옛날에 2003년 전에 쪼개서 많이들 팔았거든요. 그러나 이 쪼개는 게 비법이 있겠죠. 아무나 해서 또 안 될 수도 있고 몇 년 이전에 쪼갠 건 가능하고 재개발법에서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의 면적도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또 박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또 세 번째 테마는 허가를 받아야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돈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땅은 좋은 땅이다 아닌 땅이다. 좋은 땅이다 아닌 땅이다. 좋은 땅이다. 아니야. 투자 측면에서는 안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값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먹을 게 없어. 그렇죠. 남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네. 돈이 되는 거죠. 근데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도로가 있지는 않잖아요. 네. 도로를 내는데 까다로운 점은 없나요? 그게 되게 까다로워요. 네. 도로에 붙은 땅이 있고 네네. 도로에 또 붙지 않은 땅. 야, 네. 붙지 않아야 우리가 좀 그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돈이죠. 네. 숨어있는 돈. 네. 그죠? 네. 되는 거죠. 가장 네. 쉬운 거는 여하튼 도로와 내 토지 사이에 하천이나 또는 국어가 있으면 도랑이 네. 있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크로스로 건너갈 수 있으니까 네.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도로 비용은 적게는 한 2천만 원에서 좀 클 때는 뭐 한 2억짜리 다리도 녹화거든요. 아, 그러면 한 필지당 2천만 원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나, 다리 하나 놓는데. 다리 하나 놓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3m 이상 폭으로 놓으면은. 보통에 네. 내가 토지가 한 1000평 정도 갖고 있다. 네. 그럼 도로 내는데 뭐, 물론 몇 평으로 쪼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단지는 한 100평 정도 쪼개죠? 그렇죠. 그러면 1000평을 내가 갖고 있어요. 10개를 쪼개는 거예요? 10개를 쪼개요. 네. 그러면은 허가 내는데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기본적인 도로는 약 4m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죠? 네. 3m. 다리 뭐 2천만 원에서 도로 저 하천이나 또는 국어 넓이 따라서 뭐 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네네 그거 들어가고 허가 비용이요? 네 허가 비용은 설 도로 내고 상하수도 내고 뭐 정하수 놓고 막 네. 이래야 돼서 허가 나잖아요. 아, 그 우리가 네. 이제 보통은 럽하게 잡아서 네. 약 평당 3.3 제곱미터당 약 30만 원 30만 원 아, 이렇게 잡죠. 그럼 1000평이면 얼마 들어가나요? 계산을 제가 좀 빨리 좀 3억 3천 정도 어, 3억 3천 네. 그렇죠? 네. 우리 김 대표님도 대충 한 그 정도 네. 잡죠? 그 정도 잡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많으면 돈이 된다 이거죠? 어. 네. 아, 경사 많으면 네. 또 추가로 들어가나요? 그거 네. 지금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10년 전에 네.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땅이 네. 저 전에 네, 네. 했던 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옆에 50만 원에 팔았거든요. 기획부동산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이 12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샀어. 네. 근데 맹지였어요. 네. 도로를 내가지고 이거를 아 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20만원 정도 이렇게 평지 작업해가지고 팔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 교수님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야지 네. 무식한 사람의 전철을 안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12만원에 사서 결론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왔죠, 10년. 아, 10년이요? 10년. 10년을 온 거죠. 이거잖아요. 50만원짜리는 다 돼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 그 옆에 땅 12만원의 삶이야.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떡을 쳐도 30만원이 원가가 될 수 있으면 20만원 그냥 그렇죠. 먹잖아. 네. 이런 계산법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산수만 할지를 알지 네. 이 내용을 모르고 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푸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인가요? 그죠. 이제 아니면 뒤에 좀 뭔가를 갖다 줘야 면 풀어. 아, 네. 요새는. 아, 뒤에 뭐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머니 열려놓고? 방송에서 우리 차 아, 네. 아니, 그 이렇게 결제소리에다 이렇게, 결제소리에다 이렇게 뭐 찔러놓고 옛날에 이렇게 들이밀면 아, 네, 되지 않았나요? 네, 네. 안 되나요? 그런 걸 우리가 네. 쌍팔년도 방식이라는 거죠. 아, 쌍팔년도. 아, 요즘에 안 통해요? 아, 그럼 안 되죠. 큰일 납니까? 네, 아, 요즘에도 되는데,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저도 생각해보니까요. 네.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땅을 지금 분양받아서 실제 작년에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 땅들이 14필지가 개발돼서 분양을 받았는데 옆에 필지가 14필지가 개발되다가 지금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공사가 2년 동안 지금 중단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땅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발이 완료된 땅을 사서 하자 없는 땅을 사야지 개발 예정지를 사서 공사 진행 중인 땅을 샀다가 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안 돼 버리니까 네. 예 정말로 이거 좀 난감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막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 같아요. 그래도 오늘 당신의 땅이 노다지가 될지 모른다는 희망상을 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하다가 예. 돌아다니면요 현장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멈춘 사업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네 도로 한번 잠깐 보죠. 네. 아 네네네 도로가 이렇게 보시면은 네. 좀 많죠? 도로가 아, 네.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예, 예. 쉽게 얘기해서 네. 법정 도로냐, 네. 비법정 도로냐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도로, 도시계획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농어촌 도로, 사도법상 도로, 허가에 의한 도로, 농로임도, 네. 마을안길. 이게 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학술적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얘기고, 네. 이제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지적 지목이 도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것까지는 자기가 지적도 보면 알잖아요, 이게. 내가 검토한 땅이 지목이 도로 붙어 있어. 네. 그러면 지목 도로를 가지고 이 도로가 내가 허가 받을 수 있는 도로냐, 도로 종류가 뭐냐, 요걸 이제 따져 들어가는 거죠, 이게요. 아 근데 도로 이렇게 아까 이제 천평 같은 경우 네. 각 필지당 도로를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도로 3m 도로 확보해야 되나요? 그렇죠. 기본 3m. 기본 네. 4m? 네. 세대수가 좀 많은 네. 6m. 네. 그런데 그 4m 도로를 낼 때 문제는 네. 그거잖아요. 네. 여러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각자 지분은 자기 필지에 대한 건데 네. 도로는 누구 땅이 돼버리나요 그러면? 공유 지분이 되는데요. 네. 공유 지분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허가를 내놓고 네. 내가 또 다른 액션을 취하려면 다른 사람 동의를 또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요. 네네. 이거를 원샷으로 해결을 해야 돼. 예. 그러려면은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나면은 준공이 되잖아요, 이게요. 네네. 이때 이 도로를 고시를 시켜버려. 도로로. 네. 고시, 도로 고시가 되면은 도로대장에 올라가면은 얘가 어떤 도로가 되면은 그 공유가 아니고 공공도로가 돼버린 거야, 성격이. 네. 아, 근데 이제 하나씩 지을 때는 앞에 사람들한테 다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 네. 한 세대만 준공을 시켜서, 네. 그럼 준공이 되면 도로도 같이 만들어서 준공을 하거든요. 아, 첫 세대가 얘를 중요하네. 도로 고시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후리하게 네.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첫 사람이 그러면 짐을 지고 가야 되잖아요. 무거운 짐을.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개발하는 사람이 네. 그거는 다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아, 근데 제가 네. 저도 기획부동산에 땅을 한번 샀습니다. 예전에 네. 평창에 올림픽 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땅값은 모르게 올랐는데 문제는 앞에 누가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공유자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 필지는 따로 돼 있는데 도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니까 이 바쁜 사람이 그거 샀겠어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는데 누가 첫 스타트만 해주면 편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도로를 네. 일단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대장에 올려버려야 돼. 도로 고시를 시켜버리면은 네. 이제 상승락수 번거롭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나오신 분 중에 우리 또 송 박사님은 지금 최근에 하시는 일이 지주공동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지주공동사업은 어떤 케이스 많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요. 아, 예. 지주공동사업은 주로 지주가 네. 땅을 좀 고가에 팔고 싶은데 네. 장기간 안 팔려서 묶여 있는 경우. 그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내가 네. 이걸 냈을 때 대부분 양도세로 네.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절세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지주공동사업이 절세 목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주공동사업은 잘 안 팔리는 땅이나 또 어떤 땅에 많이 하게 되나요? 제가 저기 혹시 지주공동사업 최근에 뭐 얘기 들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네. 뭐 왜냐면 요새 이제 저희가 그 뭐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제 분양형 펜션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저희가 전부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송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땅 소유자들. 네. 근데 덩어리로 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저희 같은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땅에 대한 컨디션하고 기타 등등 컨셉을 네. 잡고, 네. 요게 맞겠다 하면 그게 딱 서로 간에 매칭이 됐었을 때. 아, 지금 혹시 살펴보고 있는 땅의 현장이 어딘가요? 지금 포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인제도 좀 있고. 아, 그러면은 방송을 보시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6-0000 전화주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땅 갖고 과연 이렇게 지주공동사업을 할 수 있나? 우리 송 박사님이나 똑같습니다. 정 교수님이나 김명희 교수님 찾으시면 됩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주공동사업 하는데 아까 세금 절세 방법을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네. 지주공동사업 하는 게 그렇게 세금 절세 방법이 가능해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 지주공동사업이라는 자체가 네. 그거를 분양사업으로 할 것인지 네. 이제 수익형으로 가서 임대사업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땅을 사서 최종적으로 개발해 갖고 분양해서 수익금이 들어온 데까지가 형태가 네. 전체 이제 소득이라면은 일부는 양도소득, 일부는 사업소득이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30% 추가공제가 되는데 사업소득세에서는 그런 추가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을 많이 잡아주면 사업소득은 네. 조금 잡히는 거고 네. 양도소득이 조금 잡히면 사업소득이 많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걸 염두에 두고 텍스플랜을 짜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네, 네.
무조건 양도가액 자체를 공시지가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예. 요즘에는 이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임대사업세,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도 차익을 낼 거를 사업을 진행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땅을 사서 뭔가를 수익형 부동산을 지어서 분양에 들어가서 네. 최종 수익 금액은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 네.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으로 가는 방법, 네. 법인이 현물 출자해서 가는 방법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대한 컨디션 네. 어느 정도 얼마큼 보유했고 지금 기존의 양도 차익이 얼마나 발생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사업용인지 또는 비사업용으로 운영하고 있었는지 네. 각각 따라서 다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하고 미리 상담을 해야만이 케이스 바이 아 그러면 토지를 팔기 전에 그럼 네. 먼저 상담해서 이게 양도차익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진행할 건지 예, 예. 세무사님이 그거를 다 네. 해주시나요? 그건 이제 매각 조건으로 갈 것인지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네. 지주공동사업을 가지만 분양으로 갈 것인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 그 저기 임대사업으로 갈 것인지 요거 네.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세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한테 팔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하시고요. 세무사님이 이 방법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절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또 아까 송 박사님 지주공동사업에 대가시잖아요. 질문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료보다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이 훨씬 크다는 거 아시죠?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뿐만 아니라 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땅이 노다지인지 요 부분은 우리 전 교수님이 또 내 땅이 노다지인지는 살펴주실 텐데요. 바로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2시에 02-316-0000 세미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세미나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송 박사님이 지주공동사업에 대가시잖아요. 지주공동사업과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02-316-0000 지주사업과 가치 있는 부동산 찾기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땅 쪼개는 얘기하죠. 아, 근데 아까 뭐 쪼개야 네. 돈 된다는 쪼개야 돈이 되지.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아, 쪼개야 돈이 된다? 네. 네. 그거를 쪼개서 잘 파는 사람이 기획부동산인데, 그 기획부동산하고 많이 다르시죠? 안 쪼개져요, 지금은. 아.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네. 많이 하는 방식이, 네. 땅을 가분할 떠서 자기네 합의해서 법원에 가서, 저, 서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관계 효력을 가지고 와서, 관청에서 쪼개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게 대법원에서 완전히 깨졌어.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거부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쪼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야. 네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도 지분으로 주는 것 외에는 되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이제 내가 토지의 가치를 올리려면 쪼개야 되는데, 네. 시군마다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디는 조례로 있고 어디는 지침으로 있고 그러니까 시군마다 그 조금씩 달라요. 큰 흐름은 같은데 대원칙은 이거예요. 그냥 쪼개는 거는 쪼개주지 않고 반드시 거기다 뭐를 짓겠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 전주택 허가를 받으면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허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 다섯 명이서 땅을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 저 2,000평을 샀다 그러면 2,000평을 우리가 공유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답을 편해. 근데 그걸 쪼개려면은 우리가 각자 나는 뭘 하겠다고 자기 위치를 잡아서 거기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야. 네. 그러면 도로 모양도 나오고 땅 모양도 다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자의 권리 관계도 명백해지고 재산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반드시 네. 쪼개는 방법은 거기에 뭘 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이 쪼개지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쪼개서 팔 때, 네. 개발행위 허가할 때 보통 사람들이 뭘로 많이 쓰나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우선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 네. 연적으로는 우리가 네. 공장이 토지개발 면적에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개수로 하면 전원주택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쪼개서 팔 때 전원주택의 1순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또 방법은?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공장이 많이 개발되는 김포, 파주, 화성 뭐 이런 데는 공장. 네. 또는 공장이 좀 어려운데 뭐 광주 이런 데는 창고. 네. 네 그게 이제 3대 상품이죠. 공장, 창고. 그런 게 허가 나기 쉬워요? 아,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네, 법의 요건 맞으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이제 근생. 근생. 네. 우리 펜션도 네. 단독이나 다각으로 허가를 받아서 네. 펜션으로 가니까 결국 이제 주택으로 허가 받는 거죠. 지주공동 사업할 때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지주공동 사업이 많으세요? 아니면 예,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재개발. 토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외로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나라 그 땅이 네. 맹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로에 붙은 땅보다는 맹지가 네. 더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맹지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넓은 땅을 네.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낼 때 개발의 네. 허가를 받을 때 도로에 붙어 있는 걸 먼저 허가를 낼지 맨 끝에 있는 걸 먼저 허가를 낼지 당연히 맨 끝에 있는 걸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도로가 이미 다 같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예,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많이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저기 지주공동 사업하는데 아까 그 펜션 부지 얘기하셨는데 펜션의 종류도 굉장히 많죠? 펜션의 종류가 많은 건 아니고 두 가지죠. 그 숙박시설로 아예 네.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네.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네. 우리나라 이제 주택에 숙박료를 받는 경우 한 가지 뿐이 없거든요. 민박업. 네. 네. 이제 그걸 다 합쳐서 그냥 펜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펜션이라는 어떤 그 용어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빌라라는 용어가 없는 없듯이. 예, 근데 빌라가 네. 통용화되듯이 네. 똑같은 네. 개념이거든요. 저는 주택도 없어요. 네. 아. 세 번째 돈 네. 내는 방법. 허가 받아야 돈이 된다. 네. 허가 기준이 이제 좀 복잡해. 임목도 있고 경사도도 있고 또 이제 표고라는 게 있고 네. 또 요즘 가끔 문제가 되는 비오톱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막 설명하고 있으면 날새니까 쉽게 접근하면은 판교와 수지가 있는데 네. 수지는 고길이 고기동 뭐 신봉동 뭐 이 동천동 동천동 네네 아네 성목동 열심히 전주택 개발 사업이 엄청나게 활발해요. 네. 전주택 부지 평당 뭐 400, 500, 뭐 600 이렇게 하는데 네. 네. 판교가 사실은 더 비싼데 네. 판교는 전주택 사업이 거의 활발하지 않아요. 네. 판교는 전원주택 사업을 할 만한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이면하면 많아요. 아, 물류센터도 네. 많고, 대단히 네. 아파트가 많아서. 그게 네. 원인이 뭐냐? 허가가 안 나. 그렇죠. 아, 네. 허가가 잘 안 나. 그러다 네. 보니까. 잘 안 나는 기준 중에 뭐가 네. 있냐면은, 네. 임목 때문에. 우리가 전원주택 개발 땅은 대부분 임야인데, 네. 그 중에 임목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네. 수지는 임목 기준이 그냥 평균이야. 네. 네. 그 웬만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네. 그 판교는 우리가 그 성남시기 때문에, 임목 기준이 아주 강해. 그래서 웬만하면 그 성남시 기준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 판교에서는 전원주택 사업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이 거기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들이 네. 가다가 네. 쪼개서 파는 거야. 판교에 땅이 있다 이렇게. 아, 그게 그것도 그럼 다 뻥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허가 안 나는 땅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싸게 매입할 수 있고 네. 4~5배, 10배 막 이렇게 마진을 붙여서 일반인들한테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아,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허가 안 나는 땅. 주인도 알아.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죠, 이게. 근데 그걸 허가를 내요? 허가를 못 내죠. 네. 그 사람들은 그냥 팔기만 하는 거죠. 어르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분으로 파는 거예요? 네, 지분으로 팔죠. 지금, 그러니까 원지 그 상태로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야면 임야, 전담은 전담을 지분으로 넘긴다는 것이지, 개발해가지고 대지로 전환해서 다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대지면 네. 집을 지을 수 있겠죠. 대지가 아닌 네. 걸로 파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 건. 분할도 안 되고 네. 허가도 안 나고. 전원주택 부지인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네. 마치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라 속여서 파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속여서 판 건 아니고요. 네. 그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하겠지. 아이고야. 네. 옛날에는 안 했으니까.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판교에 있는 땅 위에 몇 평 갖고 있는 거 네. 그걸로 만족해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심적으로는 뿌듯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머, 내가 판교에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강남에 네. 처음 입성할 때 네. 지하사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 강남에 집 한 채 있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거기 임목. 네. 그러니까 판교와 수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임목 때문에. 근데 얼마 정도 파나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1억 미만으로 파나? 판교나 과천이나 이런 데에 네. 그 기획부동산 땅이 나오면은 한 평당 80만원. 싸네요. 그렇죠. 싼 맛에 사네. 네. 그렇죠. 어떻게, 왜냐면 정상적인 네. 땅은 다 네. 250, 300, 4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80만원 가격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단점은 영원히 허가 받기가 어렵다. 옛날에 영화에 뭐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하나도 안 닮아서 네. 유일하게 이제 발 벗고 텔레비전 보니까 네. 발가락이 닮았네. 그거하고 똑같네요. 집은 못 지어도 네. 그냥 땅 갖고 있는 판교다. 네. 송 박사님 이제 또 하시다 보면 지주공동 사업하는데 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토지를 파는 방법 중에 정말 뭐 아홉 가지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팔기 힘든 그 토지를 할 때 송 박사님한테 연락들 하시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래서 파는 방법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파는 거지, 뭐 아홉 가지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그냥 판답니다. 현 네. 상태에서 그냥 파는데,
중개업소에 내놓든지 아니면 지인한테 내놓든지 해서 파는 네. 방법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개발업자한테 파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봤더니 주유소 창고로 좋다, 물류 창고로 좋다, 뭐가 해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컨셉을 잡고 네. 그 사업을 하는 그 개발업자한테 가서 바로 팔아야 제가 받고 빨리 팔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얻을 수 있고 네네. 이렇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아, 즉 이거 건물에 이거 토지에다가 토지 10억에다가 가장 적합한 컨셉을 잡아서 건물을 짓고 이 상태에서 파는 겁니다. 네. 토지 10억에 건물 10억 들었다면 이제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30억을 팔게 되면 네. 15억씩 가져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건물을 지을 때 20억이 들어갔으면 등가 같은 비율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네.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상품을 특허 네. 상품으로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토지는 내 건물의 지분만큼 쪼개져서 이제 우리 그 저 건축업자한테 갔지만 네. 그만큼 건물의 반이 내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가시구나? 우리 글쎄 네. 아홉 가지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빌려주면서 판답니다. 세상에 못 쓸 부동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명동에 부동산이 비싼 것은 사람이 네.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 안 올수록 싸겠죠. 네. 자, 그러면 빌려줘서라도. 그러면 저기 그거는 이제 세미나 5월 25일 날 2시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자세히 해주시고 오늘 꼭 필요한 거 하나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파는 방법 중에서 제일 돈이 되는 방법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나요? 그러면 네. 서로가 돈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게 바로 지주공동 이제 사업 방식입니다. 네. 자, 그게 바로 네. 세 번째 큰 그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개발해서 판다였습니다. 그냥 판다, 빌려줘서 판다, 개발해서 판다. 네, 네. 그래서 각각 세 개씩 있어서 아홉 개였고요. 아, 그렇군요. 개발해서 네. 파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수탁 개발 방식.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용어를 네.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네. 토지주 이름으로 사업은 하고 실제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일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주면 네. 아까도 나왔지만 절세와 동시에 네, 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 토지주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네. 내가 토지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또 우리가 그 사업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보통 신탁을 하게 됩니다. 이 토지를 신탁을 하고 신탁사에서 관리 신탁을 해서 이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금융비용, 공사비 이런 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토지비를 준 다음에 이익이 나오면 제가 가져오는 겁니다. 사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 그것 또한 오늘 방송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세미나 시간 자 지주공동사업과 가치 있는 부동산 구별법에 대해서 바로 송상렬 박사, 주영남 본부장이, 소장이 5월 25일 2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02-316-0000 전화 주시면 무료 세미나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종철 교수님도 내 땅이 가치 있는 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을 가진 소유자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18일 2시에 진행합니다. 02-316-0000 세미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세미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지주 공동사업과 자고 있는 땅이 정말 노다지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큰 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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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타운에서 도시 재생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서울의 도시 재정비 사업이 어떠한 흐름으로 현재까지 왔는지를 짚어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 해제 구역에서 어떻게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곳 현장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그 기사는요. 2003년도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지난달 무더기 사업 허가를 냈다는 2003년도의 기사인데요. 이때 당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를 관장하는 중요한 법률이 되는 것이죠. 200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법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비된 점도 있었고 이 도시재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법률상의 미비된 점들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위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보실 게 바로 2004년도에 재개발과 관련된 기본 계획이 잡혔습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 서울시내 299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2010년까지 22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은 잡았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재건축일 것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본 계획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재건축 기본 계획 확정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용적률이 210%로 확정이 됐다. 3종 일반 주거지에 대한 용적률이 210%로 확정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마아파트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210%로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은 좀 변동이 있었죠. 49층을 놓고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용적률 300%, 뭐 35층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 재건축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차례대로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뉴타운이라는 용어가 있겠죠. 굉장히 낙후된 곳,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노후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재개발 혹은 재건축, 그러니까 양쪽의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기사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1기 뉴타운, 2002년도에 지정된 1기 뉴타운 천호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2005년도 총 3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굉장히 뭐 야심차게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도시재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만 암초에 부딪히게 되죠. 바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양분이 좋은 가격에 잘 분양이 되어야만 그 재정비 사업 현장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만 이제는 분양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분양 자체가 어렵게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상당히 많은 이 재정비 사업 현장들이 멈춰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시대상을 하나 볼 수 있는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는 용산 참사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용산 4구역 화재가 일어났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용산 참사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재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2000년대를 마무리했고 그 다음 2010년대로 한번 훌쩍 뛰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에 나와서 상당히 달라진 점은 이제는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그 순간부터 그 구역 안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웬만해서는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의도했던 그 뉴타운 사업, 재개발이 되었던 재건축이 되었던 활발히 재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 와중에 뉴타운으로 묶어서 신축으로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 박원순 시장이 부임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민 과반수가 반대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직권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시점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과거의 뉴타운 지역들이 해제의 수순을 밟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서울 그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017년도 작년도 말이 되는 것이죠. 직권 해제의 그 권한이 2017년 말로 이제 종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것 중에 53%의 지역이 이제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권 해제 그 권한이 2017년 말로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그 당초의 목적과 걸맞게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해제된 곳은 또 다른 제3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축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던 와중에 신축 행위를 못하게 했었던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뉴타운에서 해제된 바로 그런 곳들은
한꺼번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해제된 곳들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이고, 근데 더 이상 추가적인 해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희소성을 지닐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투자자로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시면 강동구 천호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천호동 일대 도시재생 종합계획이 연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떤 정책인가 물어본다면은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 그 해제된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정책이 도시재생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투자자로서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것은 과거 뉴타운이었다가 해제된 곳, 그리고 입지상으로 충분히 억눌려왔던 신축에 대한 그 임대 수요가 몰려있는 곳, 그곳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소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뉴타운 해제 구역에서 찾은 보석 같은 현장이고요. 실투자금 500만 원, 정말 소액 그 500만 원으로 한 채를 투자하실 수 있는 오피스텔 현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먼저 이제 물건 개요를 보시면 2019년 1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활발하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13층 중 오늘 이제 7층을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면적은 22.48제곱미터에 방 하나, 그리고 욕실, 주방으로 갖추어진, 잘 갖추어진 원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모습을 참고로 한번 준비를 해봐드렸는데요. 작은 원룸 하나이지만 이 안에 사는 세입자가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에어컨과 냉장고와 세탁기가 잘 갖추어진 모습입니다. 컴팩트 하우스죠. 1인 세대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공간 활용도를 높인 효율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입지를 살펴볼 텐데요. 천호역 5호선과 8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죠. 강남구로 치자면은 강남역과 마찬가지의 그 위상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천호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와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천호역에서 4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에서 얼마 전에 해제가 된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이 신축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바로 그러한 구역에 현재 오피스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이죠. 강동구가 이제는 명실공히 강남 4구로 부상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강남 4구 매매가 상승률 통계를 보면은 이 강동구가 전체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강남에서 시작된 강남 4구 전체의 재건축으로 인한 뭐 이주 수요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강남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풍선 효과로서 여러 가지 투자 수요가 강동으로 몰렸던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강동구 자체가 갖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전과 달리 이 강동구에 굉장히 많은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비롯해서 전에 없이 이 대기업 집단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 5호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바로 천호역에서부터 시작되는 5호선을 통해서 이 강동구 자체가 보유하는 업무시설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동구 예전에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는 그 바로 옆에 천호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 상권이죠. 천호동 로데오 거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에 투자했을 때 좋은 월세, 그리고 좋은 전세를 받을 수 있고 공실이 나지 않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데오 거리와 같은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1인 세대들이 자유롭게 뭐 먹을거리, 그리고 가끔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은 곳, 바로 옆에 오피스텔이 공실이 안 나고 좋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흥가가 가까이 있다면 시끄럽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 천호동 로데오 거리서부터 교묘하게 한쪽 이 동쪽으로 약간 이동해 있어서 바로 옆에는 이 태형 아파트 단지, 큰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아,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굉장히 조용한 곳에 아늑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또 몇 발짝만 걸어가면은 이 천호동 로데오 거리 상업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절묘한 입지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천호동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더라도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거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의 7구역이었던 하지만 이제는 해제가 되어서 신축으로 할 수 있게끔 변모가 된 바로 그 땅 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임대 수요가 억눌려 있던 곳에 이 뉴타운이 해제가 돼서 신축이 가능한 땅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 몇 년간에 눌려와 있던 임대수요 그리고 신축을 하기 위한 건축업자들이 모두가 다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 올해 말 서울시의 직권 해제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희소성을 지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매가가 1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를 예상하신다면 1억 7천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투자금 500만 원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 75만 원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는데 월세 순율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할 정도라면은 저는 조금 더 전세 쪽에 비중을 두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전세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도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 바로 옆에 조금 더 앞서서 준공을 완료한 다른 오피스텔에 동일한 전용 면적,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갖고 있는 세대들의 이 매매가와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그대로 찍혀있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월세 시세를 보시면 이쪽이 전세가가 되겠는데요. 글자가 좀 작게 나와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억 8천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1억 7,500이 나오고 있고 역시나 1억 8천이 대부분이죠. 이 전세가 자체가 바로 옆 건물의 전세가 자체가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의 매매가보다도 더 높게 체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전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이 천호동 오피스텔 한 줄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타운 해제 구역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기회를 제공하는 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천호동 오피스텔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천호동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우선 천호역이 보이고 있는데요. 천호역 5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이죠. 이 5호선, 8호선을 이용해서 강남 송파권으로도 그리고 강동구 전역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 강동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가까이에는 대형 백화점이 눈에 띕니다. 대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또 대형 극장도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이동하시면 이 현장 바로 옆에 천호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서기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광나루 한강공원까지도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걸어서 뭐 운동과 산책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까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입지이다라는 것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현재 천호동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말 혹은 뭐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면 완성이 될 텐데요. 특히 이 강동구 지역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 건축을 계속해온 중견기업이 공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이 3D 영상을 통해서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강남의 역세권 중에 역세권입니다.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우는 9호선 선정릉역에서 최 3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장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2018년 12월 올해 말을 준공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세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적이 42.90제곱미터, 13평이죠. 평으로 환산해서 보시면 강남의 이 투룸의 전형적인 면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평대부터 신축 투룸이 나오고 있습니다. 10평대, 11평대, 그리고 제일 크게는 이제 13평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 투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그 예상 사진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일한 시공사가 이미 강남 다른 지역에 지어놓은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굉장히 견고하게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를 한 이 현장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내부의 모습을 보시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함께 그리고 벽지까지 바닥에 대리석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실내를 마무리를 해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방과 화장실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브랜드 제품을 쓰고 있고 또 화장실까지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특히 뭐 여성 세입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릉역, 9호선 그리고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선정릉역에서 채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봤을 때는 2분 30초 정도 걸렸고요. 현재 방송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강남의 다세대주택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분당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강남의 주요 노선들이 있죠. 2호선, 7호선이 뭐 전통적인 노선이었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9호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모든 동서방향의 노선들을 한꺼번에 남북방향으로 관통을 시켜주는 것이 이 분당선이 되겠습니다. 그 환승 역세권 선정릉역에서 채 3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고요. 9호선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강남의 가장 큰 호재가 계획되고 있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나타나고 또 서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반포지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재건축 이주 수요를 그대로 흡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9호선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주변 시설들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의 모습이고 또 청담동 명품거리의 모습입니다. 고급 상권이 되겠죠. 그리고 봉은사로 또 테헤란로를 따라서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고층 빌딩 등 업무 시설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학동로에는 강남구청이 있죠. 우리가 주택에 대한 기반 시설로서 평가할 수 있는 관공서와 업무 시설과 상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녹지 환경이 되겠죠. 양재천 북단에서는 단연코 가장 큰 녹지공원, 이 삼릉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릉공원 걸어가는데요. 채 뭐 2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릉공원이 위치한 그 주변부의 기온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여름에도 여타의 강남구 다른 지역 대비 굉장히 낮은 온도로 기록이 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발 호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이 될 텐데요. 이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입니다.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도 있겠죠. 따라서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개발의 압력들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곳, 그리고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실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삼성동과 경계가 갈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준 삼성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선정릉, 그리고 강남구청, 청담 이 세 개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의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 먼저 나서서 진행을 할 만큼 이 선정릉역 역세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9,600만원입니다.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이 6억을 넘었죠. 강남은 7억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8억입니다. 그 평균 가격과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세 예상가는 3억 3,100만 원, 실투자금 6,5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월세도 상당히 높죠. 보증금 2천에 월 13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준 삼성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동의 주택시세, 가까이 있는 삼성동의 주택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3억 7,900, 비슷한 면적인데 3억 7,900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네요. 이번 현장보다 쌉니다. 근데 봤더니 건축연도가 1997년도, 굉장히 옛날 건물이죠. 또 하나, 3억 8,500에 거래가 된 내역도 있습니다. 또 싸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지하 1층이고 건축연도도 2002년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면적이 큰 48.81제곱미터라면 대략 한 15평 정도 될 텐데요. 금액이 4억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19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하 1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곳, 이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현동도 역시 한 줄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임대사업을 위해서 최적화된 강남 임대사업 맞춤형의 입지와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논현동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 두동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집니다. 다세대주택 역시 대규모로 지어질 때 상품가치가 더 높다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미리 짐작해보기 위해서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한 다른 현장의 모습도 살펴볼 텐데요.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서 외부가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실제 내부도 탄탄하게 짓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에 새로 현재 짓고 있는 현장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법으로 더욱더 수려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의 가장 중요한 역세권, 이번 현장으로부터 2, 3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선정능력 사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 빌딩들,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이 고층 빌딩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현장 가서 보시면 이곳 가까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이 선정능력 주변에 내 집을 찾아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다라는 점, 임대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소개까지 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그리고 현장 소개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공개 세미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5월 18일과 5월 25일 양일 모두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요. 내가 더 참석하시기 편한 날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어떻게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